네,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에 미국에서 잡종 진돗개를 키워봤어요. 이 진돗개에 대한 어떤 토종 진돗개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늘 갖고 있었는데, 어떤 게 진짜 토종 진돗개냐 해서 한 3년을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을 하고, 특히 이제 진도 그 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작년, 그러니까 올 초에 국회의원표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표 보면서 우무정 총장님 알게 되고,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,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보고, 이렇게 하면서, 야,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나. 어? 평생을 저희들이 뭐그 성직에 있지만 사명감 없이는 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구나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유심히 살폈어요. 제가 원래 좀 신중한 그런 스타일이라서. 그러다가 6월 초순에 이제 전화를 한번 드리고 방문하게 됐고, 그래서 방문하는데 되게 설렜어요. 야, 이런 분을 뭐 인터넷상으로서 이렇게 보면, 아, 성질도 급하신 것 같고 또막 다툼하신 것 같고 하지만, 어떻게 이런 분이 그 4, 50년 동안 그 진돗개 혈통 보존에 대해서 이런 소명의식을 하고 계셨을까.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오기 전날 여주에 이제 꽃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정말로 제가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. 특히 진돗개가 우리나라 이제 천연기념물 53호인데 국기는 아버지고 정말 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한 분이다.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마음에 또 존경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꽃다발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.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, 그 다음 아침에 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이제 꽃집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더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, 또 아무래도 또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두 개를 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그 꽃집 사장님이, 아, 그런 분이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꽃집 사장님 직접 배달 왔어요.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총재님 만나고 또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갖게 된 거죠. 그러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토종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는 그 일념에서 인터넷을 찾고 찾다가 우무정 총재님을 알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20일 날 와서 황구 진돗개 진돗이를 이제 분양을 받고,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됐고, 그 다음에 5월 3일생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7월 3일생 진주를 또 이렇게 블랙탄 암컷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,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인간 우무정 총장님이 일흔이 넘으셨는데 그 올레 같은 무더운 날씨에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고, 아, 참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사람 또 장가를 가면 처갓집이 잘해야 또 와이프가 시집에 잘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건데, 그 제가 데려간 진돗이와 진주의 고향이 친정이 이게 국빈옆에 여주 연구소단 말이죠.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.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섞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환경이 열악해서,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총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저는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와서 일을 좀 하겠습니다. 견사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. 근데
견사청소가 어떤 의무에서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견사청소하면서 행복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제 자식은 어렸을 때 상둥인데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냄새 난다고 기저귀 세 번인가 밖에 못 갈아줬어요. 여기 와서 지금 오늘이 아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견사에는 똥들을 치우면서 우리 진돗개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인간 점석대의 마음의 똥, 생각의 똥은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 그걸 채워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고 또 우리 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직은 진돗개를 키우지도 않으신데 함께 지난번에도 오셨고 오늘도 두 번째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총재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또 우리 진돗개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또 실제 일을 할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진돌이는 5월 3일생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약간은 모자라는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좀 부족한다 한 그런데 능력함을 갖고 있는 현명함이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 아직 어린데 자기보다 두 달 어린 진주가 꼭 밥을 이렇게 나눠주면 꼭 오빠 방에 와 오빠 밥그릇에서 밥을 먹어요. 그런데 양보합니다.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 먹을 때까지. 그러다가 이제 지가 정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밥그릇을 지 발로 한번 탁 쳐요. 그러면 사료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그때 튀어나간 걸 먹어요. 근데 그러니까 진돌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렇고 진주 같은 경우는 애가 굉장히 현명합니다. 제가 38일째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계단을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. 그리고 급식이니까 총명하니까 급식 없는데 이제 저희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서울 여자를 깍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깍쟁이는 총명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다. 아직은 이제 뭐 한 두 달 남짓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린 7월 3일생 진주가 암컷이 첫날부터 변은 벌써 가리고 네?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총재님한테 들었던 토종 순종계의 먹과 맛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아주 초보 견주입니다. 이상입니다.